이건 닭살 어때? 이 아이만큼은 안 돼요. 내가 얼마나 아끼는 앤데. 이런 바지 입으면 소화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돼요, 아가씨. 아니, 재수생이 이런 바지를 입고 어떻게 책걸상에 앉아있어요? 요새 애들 다 이런 옷 입고 다녀요, 언니. 아가씨는 요새 애들이 아니고 죄수생이잖아요. 맞죠? 차라리 그냥 집을 나갈 걸. 내 못 살아. 아휴. 아, 공부하기 싫어 지발로 나가려면 뭐하러 시키려고? 내가 안 하면 누가 해? 아버님이 해, 당신이 해. 내가 총대를 매야지. 자기 인생 다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야. 아가씨 또 대학 떨어져봐. 삼수 뒷바라지까지 하라고? 나 2번은 못해. 어떡하든 이번엔 꼭 대학 보낼 거야. 아, 떨어지면 땡큐지 뭐. 우리 집 등록금 붙잖아. 대학 못 가면 화려한 백수로 뭐 하면서 지내라고? 아, 취직해서 돈 벌라고 하면 되지 뭐. 아가씨가 돈을 벌어? 응? 있는 재주라고는 돈 쓰는 거밖에 모르는 사람이? 거기다가 취직 못해서 빌빌대다가 당신 같은 남자 만나봐. 아주 평생 골치야. 아, 내가 어때서? 협조해, 당신? 알았어. 이건 내가 입어도 될 것 같은데. 아, 진짜 나이를 생각해라. 나이를. 엄마 나왔어. 우리 딸 목소리가 낭낭하네. 무슨 좋은 일 있었어? 앞으로 한채원이랑 별 문제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, 엄마. 너 혹시 걔한테 싹싹 빌었니? 엄마, 내가 빌 것도 없지만 빌 게 있다고 해도 걔한테만은 절대 안 그래. 알았어, 기집애야. 아, 그럼 문제 없을 거란 말은 뭐야? 한채원, 이제 내 손바닥 안에 있어. 뭐? 맛있겠다, 엄마. 나도 한 입만. 아, 아유, 이 시간에 뭘 먹어. 얼굴 봐, 얘. 한 입만 주라. 이제 막 배고프단 말이야. 아유, 너 이제 식욕이 땡기니? 맛있다. 맛있지? 야, 조금만 먹어. 아버지. 안 잤냐? 뭐 드세요, 아버지? 내 애비 혈압약 먹는 거 몰라? 아는데요, 아침에 드시잖아요. 머리가 지끈거려 하나를 더 먹고 잘라 그래. 네 엄마 알면 또 수선 빌까봐 몰래 나왔더니 너한테 걸렸구나. 아버지,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. 내일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. 제가 모시고 갈게요. 이번 주 내내 바빠. 회의에 미팅에 정신없다. 미루면 안 돼요? 미루면? 이사진들 내 뒷조사부터 하는 건 몰라? 병원 갔다는 거 알면 당장 이사회부터 열어. 제가 막을게요. 됐어. 나만 잘 버텨주면 돼. 무슨 말인지 알겠냐? 네, 아버지. 하지만 걱정 말고 들어 자라. 할아버지, 진지 드세요. 식사하세요, 아버지. 너 누가 아침 밥상머리 앉은 시댔어? 아침부터 혈압 올리지 말고 어여 밥이나 먹자. 나 이놈하고 같은 상에 밥은 목수입니다. 그 어떤 목수도 아범 성질은 못 고칠겨. 제가 딴 데서 먹을게요. 아버지는 아침부터 애 눈에 눈물을 빼고 그러세요. 눈물 젖은 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. 그만하면 충분히 알아들었어요. 진우 말이 맞다.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 지붕 아래에서 따로 먹는 게 말이 되냐? 그래, 아버지. 걔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. 아, 찡커! 너희들도 진이하고 같이 먹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.